후광섬이 궁금하다. 목선 하나를 빌려서 섬으로 향한다. 한 시간쯤 달려가니 바다 한가운데 어선 한 척이 보인다. 고기잡이는 시원찮은 모양이다. 새벽부터 잡은 물고기가 달랑 두 마리. 바늘은 깃털을 단 모조미끼. 봉돌은 돌멩이다. 돌멩이를 마른 풀로 묶어 바닥에 내린 뒤 봉돌은 버리는 버림 봉돌 채비. 미끼를 채서 고기를 유인하는 채낚기 낚시로 우리나라에서도 어부들이 드물게 쓰는 기법이다. 고기 몇 마리를 건졌다는 젊은 어부를 만났다. 맛있어요, 해나? 이거 해나 봐. 야? 해나. 해나 얼마나 해? 그거 얼마나? 바카르. 얼마나 해? 해나 주가. 물칸에는 예닐곱 마리 물고기가 들어있다. 쇠로 만든 봉돌에 미끼는 낙지와 고등어살. 생미끼를 쓰니 아무래도 조가가 나은 모양이다. 그렇지만 두세 시간을 지켜봐도 도무지 고기 닦는 모습을 촬영하기 어렵다. 참 녹록하지 않은 삶이다.